안녕하세요. 피트니스 투데이의 안은진 트레이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쁜 일상 속의 직장인들이나 집에서 멀리 나가기 힘든 가정주부가 좁은 공간에서도 손쉽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마치 제자리에서 높이 뛰는 것, 일명 파워 스탠딩 하이 점프와 같은 효과가 있지만 무릎과 발목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 운동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용전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준비 운동을 합니다. 핸들바를 두 손으로 꼭 잡고 무릎 양쪽을 아래쪽 매트에 올려놓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무릎을 가슴 쪽으로 최대한 당겨줍니다. 약 1초에서 2초 정도 동작을 정지하고 다리를 펼 때는 최대한 천천히 내립니다. 운동 초보라면 한 세트당 12회에서 15회 정도가 적당하시고요. 세트 사이의 휴식 시간은 30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총 세트 수는 3세트가 적당하고 운동 강도는 운동 기구의 높이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